보면서 굉장히 공감하신 두 분이 있으시죠? 네네. 윤문식 선생님, 얼마 전에 재혼하셨죠? 지금 4년 7개월 됐습니다. 네네. 아직도 그렇게 좋으세요? 네, 그런데 아직 애는 없어요. 아. 아직 2세는 없군요. 몇 달 사이? 엄청 열어요. 몇 달 사이? 십몇 년이야. 장인어르신하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걸 왜 여기 호흡이 잘 나왔어? 왜 자꾸 우리 형님을 들썩이는데? 장인어른 형님이야. 죄송해요. 자, 그래서 말이죠. 각 분야별로 말하는 황혼 로맨스란 무엇인가? 네.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황혼 로맨스란 성형수술이다. 야.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지만 성형수술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성형수술과 네. 황혼의 로맨스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좀 강력한 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 어르신들이 그래요? 망각.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옛날에 얼마나 저 남자, 저 여자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다 까먹고 나니까 저도 가끔 고등학교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워서. 하지만 네. 다시 학교에 다니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는 아니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른 내가 제기할게요. 네. 아니 이제 결혼해 가지고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네. 그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학대받고 돈 못 번다고 욕먹던 그 시기보다도 네네.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2, 3년 추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어. 누가 허래 강제로.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고 자기는 절대로 하지 마. 윤문식 선생님 직장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제 느낌에는 네. 그렇죠. 젊은 남자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를 찾아왔다? 아하. 아 뭔가 뭐 하는 게 있겠지 이런 아주 의도가 있는가 걱정이 될 거고 훨씬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좋다고 찾아온다? 네. 뭔가 몸이 안 좋거나 몸을 의탁하러 우리 엄마한테 오는 건 아닌가? 자식한 둘이로서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저기요. 대박이네. 또 반론이 있으세요. 어르신들 그거 하는 얘기가 네. 아니라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무학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학대사. 태조가 네네. 무학대사한테 당신은 돼지 같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당신은 부처님 같으십니다. 자기가 돼지 같은 놈은 남들도 다 돼지가 많아. 저희가 부처님 같으면 남들도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태어나서 돼지란 얘기는 처음 들어서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돼지. 잘하는 건 묘약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황혼 로맨스란 이웃집 부부싸움이다. 이게 느낌이 오십니까? 네. 옆집에서 누가 싸우는 투닥투닥 소리가 나면 처음엔 재밌어요. 그래서 네.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집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아하. 저는 완전 찬성이고요. 아, 저희 아빠가 15년 아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가 그 뒷바라지 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시집가서 제 남편이랑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는 그 고향에 혼자 계시니까 네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늘 다시 재혼하라고 오. 좋은 사람 이렇게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남자가 진절머리였대요. 아. 쳐다도 보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18년 되셨는데 혼자 되신지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더는데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네 아버지가 밉대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셨던 분이라 남성분이 이렇게 오시다가도 아 옛날에 이제 박노식 씨 와이프였으니까 겁을 하신대. 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가 아, 네 아빠는 죽어서 저렇게 사람 속을 때. 왜? 김 여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웃집 부부 싸움이다. 그 옆집에 살아봐야 알지. 그거. 이론적인 거 말만 가지고. 그래요. 자, 의사에게 황혼 로맨스란 최고의 명약이다. 이야. 약이다. 황혼의 로맨스는 노인들한테 약에서 자유로움을 주게 됩니다. 아, 그래요. 우선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네.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면증에서 해소되고 아하. 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고혈압에서도 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럼요. 연구 그래요. 결과예요. 연구 결과 또 나왔습니다. 이제 잘만